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및 유튜브를 통해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찾아주시는 구독자, 청취자 여러분, 올해도 마지막 날에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져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2020년을 누군가에게 도둑맞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마음에 올한해 웹툰 스쿨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누어 봤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극의 캐릭터에서는 제인 오스틴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와 작가에게는 인성 유형론이 뭘까라는 주제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침 산책 코너에서는 만화의 이해, 여행의 이유, 녹슨도르레, 대중을 사로잡는 장르별 플롯과 마사 누스바움의 책들을 비롯해 현재 우리에게 전할 말이 있는 여러 권의 책들에 관해 대화를 나눴고요. 방과후 활동에서는 이종범과 양세준 작가가 총 9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롱터뷰 코너를 통해서 올 한해에는 오칸돌 작가님, 가천가 작가님, 천범식 작가님, 신희 작가님을 통해서 다양한 작가의 다양한 지도의 모습을 만나봤고요. 특집 롱터뷰로는 웹툰 플랫폼의 편집장을 맡고 계시는 조PD님을 모셔서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화방의 연구소 시간에는 이태원 클라스, 스토리와 플롯의 사건, 삶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 순정 만화에 대해서, 안타고니스트에 대해서, 진부한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드는 이유라는 주제로 진지하고 깊이 있는 만화 이론가의 시각을 홍라지 박사님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올해에는 4인 체제의 완성이라고도 할수 있는 양양특급이 시작됐죠. 기존의 진행을 맡았던 저와 홍란지 박사님 곁에 양세준, 양일임 작가님이 합류해 주신 덕분에 더욱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4명은 좋은 캐릭터란 뭘까? 이야기의 도입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신없이 수다를 떠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들킨 한 해였습니다. 특집으로는 공정계약을 위한 가이드, 공모전을 위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 웹툰 작가의 수익에 대해서, 인디 만화의 현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는 창작 스튜디오로 보는 웹툰 집단 창작의 현황과 개인 작가의 미래, 그리고 트림블 스케치업에 관해서 한국 스케치업 총판의 부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다면, 저희 채널의 이름을 딴 작법서 웹툰 스쿨을 홍란지 박사님과 제가 공저로 출판했다는 것이죠. 유튜브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구독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미래의 동료, 그리고 현재의 동료, 그리고 우리 작업을 아껴주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창구였습니다. 이 송년 인사를 녹음하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 본진이라 할수 있는 팟캐스트에는 1910명, 유튜브에는 7849명의 독자들이 계십니다.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이 더 이상 드물지 않게 된 요즘에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로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웹툰을 그리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숫자의 허상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만화로부터 멀리 떠나서 음악에 빠져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제가 활동하던 재즈 동아리에서 대학 전체의 재즈 페스티벌을 주최해 보자는 일개 작은 동아리로서는 꽤큰 포부가 담겨 있는 일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기업에 기획서 한장 들고 쳐들어가서 돈도 받아내 보고요. 다양한 다른 대학 분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 갔었죠. 행사 당일에 3천석 정도의 자리가 가득 찼을 때 제가 좀 놀랐던 것은 3천명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형태로 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파였다는 겁니다. 현재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구독자들 한분한 분이 같이 만화를 그리고 미래의 만화를 그릴 혹은 우리들의 작업을 아껴주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느끼고 생각해 본다면 그때 세 배에 달하는 분들이 어딘가에 모여서 우리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럴 때는 숫자의 크고 작음을 넘어서서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작업을 한다는 것은 고독하고 외로운 일이고요. 여러모로 힘든 순간이 기쁜 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쉬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나 말고 누군가가 있다는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들를 만한 곳들이 제가 작가 준비를 하던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창구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를 얻어가셨다면 참 다행이고요. 그렇지 못하셨다면 조금 더 애써 보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약속으로 올해의 마지막 인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하겠다는 다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저 하나지만요. 홍란지 박사님, 양세준 작가님, 양일임 작가님의 마음까지 얹어서 한 해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계속 뵙겠습니다. 청하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앤 유튜브 웹툰 스쿨이었고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